직접 사인이 원인이 된 급성심부전의 원인, 즉 원사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릅니다. 담당 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 액난기 환자분의 가족분들께서는 고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환자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 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입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이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선행원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그거를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게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됐다고 믿습니다. 사망 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망 진단서를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수는 있겠죠.